Hola, buenas. ¿Qué tal todo? 이런 건 예정이 없었잖아. 깨떨려서. Tema de hoy. Tema de hoy es cómo estamos estudiando español.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저희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저는 동식통역가 아나라고. 농담이고요. 한국말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스페인어 공부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한국에서 스페인어가 엄청 흔한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교과만 봐도 불문과랑 이 스페인어과랑의 숫자가 달라요. 불문과가 훨씬 더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뭐 좋을까를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호진호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아니요. 인정, 인정. 아니, 아니야. 요즘에 아주.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짜게짜게 딱 포인트별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영어는 일단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공감하시죠? 이미 너무 일반화된 언어라서 배우기 싫었고, 그래서 뭐를 배울까 하다가 그 다음으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스페인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뭐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스페인어의 등용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원이 하나 있죠. 네, 저도 거기 졸업생입니다. 행복한 네. 어학원. 나비다. 네. 행복한 스페인어 어학원이라고 직역을 하자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죠. 아나도 거기서 배우지 않았어요? 네, 저도 거기서 초급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배우다가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어요. 가서 느꼈죠. 아, 내가 요 몇 달 한 게 정말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갖고 다시 짐을 싸고 전 그라나다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시골쥐. 네, 시골쥐예요. 그래서 시골쥐예요. 시골이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서 생각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다면은 그라나다는 완전 남쪽이에요. 스페인의 완전 남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안달루시아 지방 사투리를 써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집 계약할 때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집을 이제 돈 그 월세를 매달 내야 된다고 이제 거기 완전 머리가 하얀 그 토백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스페인어로 말을 하자면은 까다메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까메 까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뻑카 뻑카 아니에요? 비빔말 수준인데? 까메 까메 이렇게 해서 제가 까메 까메가 뭐야? 거의 80세 다 돼가는 할머니랑 저랑 대화가 안 되니까 저랑 같이 살 다른 스페인 여자애가 중간에 앉아서 제 스페인어를 걔가 듣고 그 지방 사투리로 스페인어로 번역을 했어요. 결국은 다 똑같은 스페인어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적응을 또 했죠. 애들이랑 매주 놀러 나갔어요. 매주. 왜냐면 나이 또래도 다 비슷하고 대학생들이어가지고 매주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여기서 학원을 간 거죠? 네. 근데 솔직히 학원에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지만 친구들하고 놀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 와서는 거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스페인어 공부는 손을 놨어요. 할 시간도 없고 할 체력도 없었고 그래서 좀 많이 다운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스페인어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동안 너무 낮다 해서 요즘에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학원 다니고 있고 뉴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읽을 거리가 많잖아요. 뉴스도 되게 많이 읽고 읽는 뿐만 아니라 저는 동영상 라이브 영상을 틀어놔요. 그래서 그거 많이 듣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팟캐스트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진짜 막 5분? 6분? 짤막짤막한 테마로 알려주니까 듣기 능력 향상시키는데도 좋더라고요. 공부하는 팟캐스트. 네, 스페인어. 알려주는. 네. 네. 오이 아블라모스라고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잘 되고, 오늘 스페인에 대한 뭐, 간단한 노티스, 그, 뉴스들 알려주는 팟캐스트인데, 그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요. 정말 좋아하는 영화, 내가 내용을 다 알고 거의 막 대사까지 다 알고 있는 영화를요, 스페인어 자막을 깔고 봐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네, 저는 해리포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리포터를 꼭 1년에 한두 번씩 정주행을 하는데 꼭
꼭 스페인어 자막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뭔 뜻인지 아는데, 대사들이 뭔 뜻인지 아는데, 그럼 이제 밑에 스페인어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 이 말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저는 계속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반복해서 보고. 아, 그리고 스페인 유튜버들을 팔로우를 해요. 그래서 막 저는 이제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약간 밈 같은 거 좋아해서 그런 웃긴 거 하는 유튜버 팔로우해서 들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 분야 단어들을 이제 내가 어느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 아니까, 아, 요거를 스페인어로도 이렇게 말하는 게임 언어를 공부하시는 아, 거예요? 에? 게임 언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네, 뭐든 좋아하면은 그걸로 언어를 공부하면 좋은, 그게 매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취미로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서 느낀 게, 아, 스페인어가 참 쉬운 언어구나. 한국어가 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한국어를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막 논문도 찾아보고 있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이제 스페인어로 하게 되죠. 그러려면 이제 내가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이 단어를 어떻게 스페인어로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미리 이제 스페인어도 공부를 하고 한국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들으면서 그 스페인 친구가 내가 잘못 말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고쳐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고 연습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요즘에 쑥쑥 늘고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각을 잡고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수능 공부하듯이 하진 않지만 이래저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언어는 근데 그 공부가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책상 공부가 좀 안 되는. 맞아.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했던 거는 금방 빠르게 외울 수 있지만 그만큼 휘발성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놀면서 배우는 표현이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했을 때. 그래서 막 어학연수나 이렇게 언어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여기 와서 아, 진짜 나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해야지.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한 거는 친구들하고 그냥 나가 노는 거. 누가 됐건 간에 길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집에만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가 놀아요. 무조건 나가 노는 게 요즘 시국이랑 굉장히 먼 말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지? 또 추천 어플 있다면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웬만한 복불복이에요 좀. 그쵸? 이게 좀 복불복이긴 한데 그 언어 교환 전용으로 만든 어플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뭐 내 모국어 한국어로 설정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 스페인어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애들이 촥 추천이 떠요. 그래서 뭐 SNS처럼 걔네들이 올리는 피드나 뭐 질문 같은 거 그때그때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순수한 목적으로 언어 교환 목적으로 오는데 그 와중에도 어딜 가나 진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 복불복이 조금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괜찮은 언어 진짜 잘 돼 있어요. 어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은 저도 진호준이랑 똑같았어요. 그 행복한 학원을 다녔고요. 되게 행복하게. 저는 처음에 스페인어 배우게 된 것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에 너무 질렸었어요. 막 매 학기마다 막 토익 시험 보고 막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아 차라리 영어 말고 딴 거 좀 해보자 했는데 스페인어가 쉽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스페인어를 선택을 했었고 스페인어를 한 두 달, 세 달 정도 배웠을 때 호기심으로 독일어를 또 동시에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바로 독일어 배우고 싶어. 바로 발뺐어요. 아 스페인은 진짜 쉬운 언어구나 하고 바로 발뺐어요. 독일어는 미쳤어요. 왜요?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진짜 Ich bin Studentin. 학생 때 배웠기 때문에. 아, 그 학원 끝나고 나서 제가 플렉스? 맞나 이름? 네네네. 기억도 안 나요. 네. 플렉스라는 네, 시험을 저는... 준비를 했었어요. 한 달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 학원 행복한 학원과 함께 했었고요. 근데 플렉스는 합격 불합격이 없잖아요. 네, 그냥 토익같이 점수예요.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네. 그래서 그때 그냥 봤는데 그것도 아마 950점인가 990인가 만점이었을걸요? 토익처럼? 네. 네. 그때 한 700 몇십 점이 나왔었어요. 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까지 하고 아 이제 그만하자 하고 바셀 오게 됐어요. 약간 해외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제 스페인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웃긴 썰.
제가 크리스마스 한 이틀 뒤에 같이 일하는 스페인 친구를 만났는데 걔한테 너 크리스마스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뭐 제대로 하려면은 qué hiciste? 하고 크리스마스가 나비다 이거든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qué hiciste en Navidad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 귀에는 라 비다라고 들렸던 거예요. 라 비다는 삶이거든요. 내 인생.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막 대학교에서 뭐 전공했고부터 갑자기 자기 역사를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다가 뭔가 뭔가 이상한데? 잘못되고 있다. 이게 진짜 웃겼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회화가 준비가 안된 상태로 왔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상황들이랑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저는. 진짜 상황이랑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스페인판 다이소 바사르 가서 단어 아, 맞아. 공부하기. 진짜 거기 가서 물건 온갖 게다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부르지? 막 이름 계속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거 되게 많이 도움되고 재밌고. 저는 메르카도나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거의 했어. 메르카도나에 출석 체크 맨날 했을걸요? 진짜?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실생활에 와닿는 게 사실은 진짜 공부가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 스페인어 학원은 안 다녔어요. 스페인에서? 네. 근데 어쩌다가 제가 여기서 그 영어 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스페인을 공부를 했는데 영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지내게 되는 바람에 맞아. 의도치 않게 영어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그 영어가 엄청나게 늘면서 스페인어가 좀 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게 비슷한 게 되게 좀 맞아. 많아가지고 그냥 영어로 생각하면서 스페인어로 출력해서 이제 저한테 숙제는 완전 고급 문법이랑 진짜 생활에 쓰는 단어들인데 영어랑 하나도 안 닮아. 이런 것도 진짜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어 공부는 저는 여기서는 거의 안 했고요. 누구랑 토론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살아야 되면 하는 거고요. 그런 정도? 관공서 가서 일처리는 할수 있지만 맞아요. 내가 누구랑 뭔가 되게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얘기를 두고 제가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페인어로는. 조금 딥한 이야기는 못하죠. 답답하고 제가 혼자서 왜냐면 좀 짜증이 날것 어휘력이 같아요. 네. 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을 해가려고 진호진호가 열심히 공부를 하길래 저도 자극을 받아서 한 일주일 전에 신문을 샀어요. 한두달 정도 읽을 예정이고요. 두달 정도 다 읽으면은 아마 이제. 아니, 세상이 신문이 바뀌어 있을걸요? 너무 비싸. 세상이 너무 바뀌어. 비싸. 요즘에 한국도 신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1.7유로. 그러니까 2,500원? 3,000원 하는 거예요, 거의. 한국도 그렇지 근데 않을까요? 그걸 매일 살 수는 없잖아요. 다 읽지도 못하면서. 전기세 구독. 그래서 그거 우리 한 채널도 달만 구독. 읽으려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는 스페인어로는 잘안 봐가지고, 근데 혹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넷플릭스로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진호진호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테마라든지 뭔가 뭐라 그러죠? 장르 이런 거딱 정해서 보면은 되게 불이 자꾸 껐다 켜졌다 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언어가 확확 느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한번 보고 혼자 또 이게 말해보는 거 있잖아요. 되뇌어보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의 스페인어 관련된 스페인어 공부법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엔딩 멘트 스페인어로 해볼까요? 네. 네, 준비됐어요? 네. espero que la situación mejore prontito. Y quédate en casa. Cuídate. Cuídate. Adiós. Adiós. Hasta luego.